신동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우리 카이스트 학사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현재 항공우주공학과의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어 있습니다. 2018년에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창업기업을 창업하셨습니다.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그 우리 로켓을 소형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진행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카이스트에서 창업 분위기를 가장 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신동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옛날에 그 플로리다 우주센터에 그 팰콘9 발사하는 걸 보러 갔을 때 거기에 제일 많이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미국 각지에서 온 그 애들이거든요. 스쿨버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발사하는데 와가지고 거의 소풍 온 기분으로 와서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발사를 하니까 선생님이 막 애들 막 끌어안고 발사하는 거 보고 그런 걸 보고 잘한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저희 학교 이번에 총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진짜로 이게 꿈의 크기가 우리의 다음 어떤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한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로 학생들한테 이런 발사체를 쏘는 거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역사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목표고요. 그다음에 제가 기술자로서 하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그 휴먼 스페이스 플라이시 굉장히 코스트가 높습니다.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와야 사람들이 우주에 가고 우주에 가야 제가 볼 때는 우주에서 기존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일상이 되고 그래서 그걸 디딤돌로 해서 더 먼 미래를 보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미래의 해안을 가진 만큼 똑똑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후대 인류가 나오도록 하는데 좀 디딤돌을 놓고 싶습니다. 우리 신동윤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